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병렬형 하이브리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모터가 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제어가 힘든 단점도 있었죠. 이번 영상에는 직병렬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부품을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역할을 해주는 유성 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유성 기어는 총 세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선 기어, 링 기어, 그리고 이 링 기어와 선 기어 사이에 있는 캐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품이 동력 전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속도들도 바꿔줄 수 있어요. 이 기어들의 속도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은 증속의 역할, 감속의 역할, 그리고 전진, 후진 등과 같이 많은 조합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성 기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요, 뭐 저속이나 저부하 시에는 직렬형 하이브리드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고부하 시나 큰 가속력을 필요할 때는 병렬형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처음 출발하게 되면 모터가 먼저 구동이 되어서 직렬형 하이브리드처럼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 엔진이 켜지게 되면서 모터와 함께 동력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엔진이 굳이 필요가 없고 고속주행으로 모터만으로 구동을 할 수 있다면 엔진을 잠시 끄고 모터만으로 구동을 하게 되고요. 배터리에 충전이 필요하게 된다면 엔진을 켜주면서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 모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동 모터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발전, 제너레이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구동을 하면서도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구동은 모터가 담당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직렬과 병렬을 혼합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변화를 해주면서 구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은 파워 컨트롤 유닛, PCU라고 하는 게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PCU의 작동에 따라서 유성 기어가 작동을 해서 병렬로 사용을 할 건지 직렬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이 PCU의 작동에 따라서 운전자가 느꼈을 때 이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울컥이는지 느낌에 대한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렬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병렬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병렬형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변속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되거든요. 물론 엔진이 함께 돌 수 있기 때문에 직렬형까지의 크기는 아니지만 병렬형 하이브리드보다는 큰 모터가 작동을 해야 돼요. 하나의 엔진룸만에 엔진을 포함을 해서 모터와 배터리, 동력을 분배해주는 유성기어, 그리고 전체를 담당해주는 파워 컨트롤 유닛까지 많은 부품이 하나의 엔진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패키징에 대해서 불리하게 되고 모터의 크기도 크고 배터리의 크기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상승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직병렬 하이브리드는 병렬형 하이브리드보다는 대체적으로 비싼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직렬형 하이브리드, 병렬형 하이브리드, 그리고 직병렬 하이브리드까지 세 가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심에서는 직렬형 하이브리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협조 제어를 통해서 훨씬 더 안락한 주행 성능을 확보하기에는 병렬형 하이브리드나 또는 직병렬 하이브리드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직렬형 하이브리드는 많이 안 쓰니까 한편으로 두고 병렬형 하이브리드와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모터의 크기가 작아야 되는 장점이 있었죠. 이와 다르게 직병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터 자체의 크기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병렬과 직병렬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나 토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비교해보면 연비는 거의 비슷해요. 공인 연비로는 현대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주행 질감으로는 토요타가 훨씬 더 좋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개발을 많이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점점점 발전을 해나가면 과연 마지막에는 누가 승자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6단 기어 미션을 탑재한 차량이 많이 있어요. 6단 변속기에서 플래네터리 기어, 유성 기어가 3세트가 들어있는데 이 유성 기어 한 세트를 빼내고 4단 기어로 구성을 하고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성 기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변환시키면서 모터와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분배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은 모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CVT다 라고 말은 하지만 변속기가 없다면 모터가 커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변속기를 사용하고 모터를 줄이는 게 더 장점이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현대자동차와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말고도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제조사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자기한테 잘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뒤에 구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의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다음 영상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지식 채널 카놀로지였습니다.